배우 송선미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남편 사망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송선미의 남편 고모 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촌과 다툼을 벌이던 중 사촌의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고 씨는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22일 송선미 측은 송선미 씨의 부부는 피의자로부터 목 부위 관통상을 입고 고인이 되셨다라고 언론 보도를 시인했다. 그러나 고인에 대한 추측성 글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돼 입장을 전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해 발생한 것이라는 기존 보도와 달리 고인의 외할아버지는 현재 생존해 있으며 고인은 불법적으로 이전된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진행된 민형사상 환수 소송에서 외할아버지를 돕고 있었다. 또 송선미 측은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피해자 고 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인 17일경 소송 상대방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로부터 소송 관련 정보를 줄 테니 만나자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피의자와 처음 만났다. 그리고 피의자와 세 번째 만난 자리에서 피해.